안녕, 홍사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 100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신가, 홍홍홍. 요즘 너무 즐겁군. 감사합니다. 와, 100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댓글도 적어주시고 이래서, 제가 계속 더 힘을 얻고,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전 떡볶이에다가 신전 김밥, 그리고 튀김들, 그리고 요거는 뿌링클 닭다리. 근데, 양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8개거든요, 다리. 한 마리 시키면 8개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처음에 다리를 보고 너무 실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전 1인분만 시켰습니다. 사실 2인분 시킨 줄 알았는데, 1인분만 시켰더라고요. 치킨 먼저. 뿌링클. 짠. 와. 아, 다리가 진짜 실하잖아요? 이 살들이, 와. 침 나왔다. 아, 맛있네. 김혜리님 7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2018년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럭키세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뼈 넣을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아, 요거 신자는 어떤 맛이냐면 착한 맛 시켰어요. 아, 순한 맛. 지난번에 매운맛 시켰는데 너무 매운 것도 있고, 오늘은 뭔가 진짜 그 온전히 맛을 즐기면서 먹고 싶어서 순한 맛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구독자 애칭은 홍시입니다, 홍시. 자. 아, 1900분이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엽떡. 아, 엽떡이래. 신전. 아, 순한 맛 엄청 맛있네. 김대훈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와. 2인분 시킬 걸. 아니, 엄청 맛있네. 아, 맨날 신전 매운맛만 시켜서 그것도 맛있게 먹었는데, 아, 순한 맛 진짜 맛있군요. 이게 그 양념 맛이, 다채로운 양념 맛이 느껴져서 좋네요. 김말이는 이렇게 딱 양념을 찍어서. 치즈스틱인데, 맛있다.
치즈 굳었어요. 이게 오늘 좀 미리미리 세팅을 하느라고 좀 빨리 주문을 했는데 한 40분 걸린다고 했는데 20분 만에 와서 신전이 조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좀 식은 상태라서 너무 아쉽네요. 김밥. 아, 손으로 먹을까, 이건? 먹고 닦으면 되니까. 이 깨있는 부분이 보여야 맛있어 보여. 신전 김밥입니다. 찍어서. 허원진님 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맛있다. 뿌링클 하나 먹었는데 이거 먹고 또 먹을 거예요. 지금 여원이랑 아내는 처갓댁에 가 있어요. 그냥 저 혼자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신전 떡볶이 순한 맛보다 김밥이 더 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맛이냐면 약간 볶음 참치김치를 넣은 그런 김밥 같은 맛? 어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네. 총 17,500원에 2만원 이렇게 해서 37,500원입니다 그럼 또 뿌링클. 근데 다리가 어쩜 이렇게 큼직큼직하지? 진짜 크지 않아요? 이거 봐. 와, 여기 한번 찍어 먹어볼까? 아까 이렇게 한번 먹어달라고 하셨나?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다음에는 떡볶이를 좀 늦게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불어 있을 줄은. 이 옷은 일꼬르소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브랜드 이름인데, 이쁘죠? 저 이거 순한 맛, 맛있는 순한 맛. 떡 이렇게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네 줄로 한 번에 먹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잘 잡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끊겨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순한 맛 너무 맛있다. 그래서 다음부터 먹을 때 순한 맛 시켜 먹으려고. 이 신전 맛이 살아있으면서 적당히 매콤한 게 아주 좋은데요. 아, 신불 떡볶이도 있어요? 먹어볼까? 아직도 그래요? 네, 작업복이냐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교복. 거의 촬영복. 감사합니다. 신청곡이요? 노래 불러달라고요? 김밥도 한번 갈까요? 아, 이제 방에서 촬영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뭔가 거실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거실에서 합니다. 뭐 그거 같아. 바구지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먹 가는 거. 뭐 이렇게. 아, 요거 신전에서 파는 김밥입니다. 카톡 끌게요. 에?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왜 핸드폰? 가족 단톡방에서 죄송합니다. 무음 모드로 바꿀게요. 깜짝 놀라신 거 아니야, 다들? 5월의 메인이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만 축하드려요. 여운이랑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삼겹살 먹방도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요거 주문할 때 김밥 자르지 말고 통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줘요. 그냥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잘라서 줄 거예요. 먹기 좋게. 카톡 소리가 또 나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저기네. 아니, 컴퓨터로 나는 카톡 소리였구나. 계속 와요? 아, 잠깐만. 아. 됐습니다. 알림을 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난 몰랐네. 오케이. 맞네, 컴퓨터. 아, 맞아.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저 오늘, 어제, 처음으로 자동 세차를 했거든요. 근데, 기스가, 엄청 큰 기스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지우려고 막 밖에 나가서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진짜 손이 얼어 터지는 줄 알았어. Hello, nice to meet you. 외국인 분들이 막 말씀을 하시네. 어떤 노래가 듣고 싶길래 자꾸 신청곡을. 엘유엠님. 2500원, 아,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3000번째 구독자예요. 여운이 애기 좋아했는데 벌써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사랑을, 죄송합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따가 다 먹고 할게요. 그 맨날 이렇게 장난식으로 불렀던 거 있거든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를 뻔했어. 아, 뿌링클 먹고 있습니다. 벌써 3개나 먹었어요. 예전에 한번 라이브로 불러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 튀김 옆에 김밥, 김밥 앞에 신전 떡볶이, 신전 떡볶이 떡, 네, 신전 엽기, 아, 뭐야. 나왜 자꾸 떡볶이랑 엽기를 자꾸 얘기하지? 신전 떡볶이 옆에 뿌링클. 뿌링클 앞에 뿌링클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뿌링클은 무슨 맛이냐면 진짜 뿌링클 맛이라서요.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치즈 맛이 좀 나고요. 고소하면서 달달하면서 와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지? 그냥 뿌링클 맛이에요. 다음에 한국 오면 꼭 드셔보세요. 요거는 살짝 좀더 크림치즈 맛. 나 중국 가세요. 매떡? 매떡이 뭐예요? 매운 떡볶이인가? 닭다리 8개는
뿌링클 주문할 때 뿌링클 닭다리로 주문하면 돼요. 그러면 8개가 오고 가격은 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달력 없는데 나는? 아니 저거 달력인가? 잠깐만요. 아닌데. 달력이 없습니다. 왕유현님, 중국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 시간대 라이브 하시나요? 지금 시간을 계속 조금씩 당기고 있는데, 이제 최후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7시에 할지, 8시에 할지. 근데, 뭐, 8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좋다. 아, 랜선 라이프 봤어요? 저는 따로 종교가 없습니다. 닭발 먹방 때 들어왔던 우리 누나님,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게요. 100만 유튜버 돼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저를 구독해주신 분이 100만 분이 넘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고. 아이, 콜라를 괜히 먹었네. 말하기 전에 먹어가지고. 나 아, 이건 편집. 아, 제가. 아, 오늘 구독했어요. 골드 버튼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신청하라는 그 메일도 안 와가지고. 그게 와야지 이제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진짜 취미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계속 했어요. 영상 막 편집하는 거 배워가는 것도 재밌었고, 막 찍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댓글 하나, 아니면 뭐 댓글 한 두세 개막 이렇게 달아주는 게 재밌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성장도 진짜 조금씩 꾸준히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막한 달에 500명, 한 달에 1000명, 뭐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계속 성장했는데, 그냥 그 재미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에는 그냥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성장이 조금씩 더 이렇게 커지면서, 아, 혹시 뭐 나도 나중에 진짜 잘 되면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그냥 진짜 계속 이런 작은 채널로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100만 유튜버도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되면은 좋은데, 안 돼도 뭐 취미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업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고. 그쵸? 유튜브가 잘안 돼도 나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계속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오래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에서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나는 100만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유명해져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천천히 아니면 한참 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해볼까? 어떤 걸할때 내가 가장 재밌게 할수 있지? 를 생각해보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내가 가장 재밌게 즐기면서 촬영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고민해보고, 진짜 그러면서 부담 없이 나의 본업은 있고, 뭐, 알바를 계속 한다든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짬짬이 시간 내서 하다가, 그러면 아마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불러. 아까 콜라 먹으니까 갑자기 배가 꽉찬 느낌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 애칭은 홍시입니다. 제가 홍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홍시입니다. 그 홍사운드 시청자의 줄임말이고, 뭔가 저의 구독자분들은 뭔가 홍시처럼 부드럽고 약간 달달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고 해서 홍시로 정했어요. 홍씨 아니고 홍씨. 옛날에 안녕홍. 뿌링클 한 입에 근데 얘 커서 해볼까? 한 입에 하려면 밑에를 꼭 따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뼈가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뼈가 꼭 보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 사실 위에도 해줘야 되는데, 짠. 위, 아래. 위, 아래를 따주신 다음에, 이러면 세 입인가요? 한 입에 쏙. 근데 이거 들어가나, 이게? 아니, 딱 봐도 이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거 봐요. 내 입이 진짜 크구나. 어디 이게 들어가지? 내가 해놓고도 믿겨지지 않네. 홍사운드 형 사행시 해주세요. 어렵다. 홍사운드는 사, 사랑이 많아서 드. 드? 드? 잘못 갔다. 잠깐만. 홍사운. 그래. 사랑이 많아서, 운, 운치 있는 것을 좋아하다가, 드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드럼 세탁기를, 뭐야, 드럼 세탁기였나?
드럼을 잘 친다 이래요? 어려운 뭐야 홍사운드 사행신가 홍사운드 아 맞네 다시 가자 홍사운드 다시 홍게를 먹다가 사랑니에 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드럼을 쳤다.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 도안님 감사합니다. 아 회사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넨션 필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홍씨 먹을래요? 사이좋게 운치 있는 곳 가서 드라마틱하게 어우 느끼하신데요? 아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잘 어울리는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사행시군요. 홍사운드님은 사랑이 많아서 운명처럼 구독자 마음에 들어왔다. 오, 괜찮은데요? 이야,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